안녕하세요. 김현우 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라이버는 20m 정도, 그리고 아이언은 10m 정도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코킹 또는 테이크어웨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지만 파워를 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올라갈 때 이 코킹이라고 볼 수가 있죠. 콕을 해야지만이 다시 내려와서 풀어주는 시점에서 굉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킹 그 부분 또 테이크어웨이 부분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회전을 하고 어느 위치에서 손목을 꺾어야 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또는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몸의 회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론에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몸이 서 있는다면은 양쪽 어깨가 좌우로 수평으로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움직이죠. 그렇지만 몸이 이렇게 숙여진다면 당연히 왼쪽 어깨는 아래가 되고요. 오른쪽 어깨는 아래가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이자 이론이죠. 근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어깨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흉부의 회전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깨는 팔이기 때문에 어깨를 내린다 이렇게는 말하면 원래 안 되는데 그냥 흔히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깨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다면 사실 머리가 우측으로 갈 일이 없다고 했죠. 이 몸의 앞쪽의 기울기가 측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데 백스윙을 할 때 또는 코킹을 만들기에 앞서서 몸통을 이런 식으로 우향우라고 했다고 해서 라운드를 그리면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백스윙에 올라갈 때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깨의 회전 또는 흉부의 회전이 안쪽으로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안쪽으로 돌면서 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콕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파워 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왼쪽의 이 기울기라고 하죠. 왼쪽의 어깨가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콕과 몸의 에너지가 함께 만들어서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왼쪽 어깨가 내려가고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활로 부분이긴 하지만 절대로 백스윙에 올라간다고 해서 우향우 해서 이렇게 다시 우측으로 어깨를 바로 보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는 몸의 회전 운동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얼마나 우측으로 틀어주고 그리고 얼마만큼 손목을 꺾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언과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 스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 부분에 겹쳐서 손이 작으신 분들은 그냥 야구 그립 잡듯이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립을 잡아주시고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을 때 옆구리에 스틱은 닿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아까 제가 말했던 왼쪽 어깨가 내려가는 형태로 이 어깨가 라운드를 그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테이크어웨이를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쭉 밀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쭉 밀어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전혀 하체의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쭉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하나 둘 셋 쭉 밀었을 때는 손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라운드를 그리게 됩니다. 절대로 이 손이 측면으로 반드시 가서 손과 몸이 이격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쭉.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레저 골퍼분들께서 테이크어웨이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몸통을 아까처럼 이 어깨가 수평이 되는 몸이 일어나는 현상에 또는 우측으로 밀어주는 현상의 문제 그리고 올라갈 때 이런 식의 회전 손과 몸이 그러니까 스틱과 몸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이격이 되는 부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둘 테이크어웨이 하나 둘 테이크어웨이 이렇게 말이죠. 절대로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우측으로 틀었을 때는 코킹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스틱이 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라인먼트 스틱이 왼쪽 허벅지에 최대한 가까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손목에 꺾임을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최대한 가까이 가면서 꺾임을 형성해주면서 백스윙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옆구리 쪽에 어떠한 타이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업라이트한 거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업라이트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눌러준다고 해서 왼쪽 손등을 너무 강하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클럽 페이스가 굉장히 열리게 됩니다.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눌리면 안 돼요. 우측으로 굉장히 많이 열리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보면 왼쪽 손등이 좀 안쪽으로 돌아와 있는 뉴트럴 그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우향우를 하게 되면 살짝 왼쪽 손등이 펴지게 돼요. 이 펴진다는 건 뭐냐면 꺾여있던 손목이 살짝 이렇게 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콕을 만든다고 해서 손등을 너무 이런 식으로 손등 앞쪽을 꺾는 게 아니라 익스텐션이 아니라 약간 어드레스 때보다는 손등이 조금 더 이걸 이제 플렉션이라고 하죠. 반대쪽으로 펴지는 걸 약간 플렉션 된다. 손등 이렇게 됐죠. 꺾여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드레스 때보다는 조금 펴지고 오른쪽 손바닥 쪽으로 받쳐지기 때문에 절대 손등이 꺾이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집이다. 자, 클럽을 왼손으로 이렇게 주세요. 옆구리 쪽에 딱 붙여놨죠? 그리고 나서 우향우. 우향우. 그냥 이렇게 함께 돌아주는 겁니다. 왼쪽 어깨를 눌러주면서. 그리고 나서 왼쪽 허벅지를 살짝 스치면서 백스윙. 우향우. 살짝 스치면서 백스윙. 그리고 제가 한번 볼을 쳐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이 부분을 너무 강압적으로 나누어서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눌러주면서 백스윙을 해야지 내일 당장 라운딩을 나가거나 어떠한 중요한 자리가 있는 현 시점, 요즘 시즌이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스윙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볼이 있다면 클럽 뒤에 볼 하나를 더 놔줍니다. 볼을 밀치면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클럽 뒤에 볼이 있다면은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골퍼 또는 몸이 일어나는 골퍼에게는 조금은 더 많은 코킹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즉 테이크어웨이 때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볼 자체를 밀쳐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빠른 콕, 좀 더 신속한 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신속한 콕 이런 식으로 콕이 굉장히 빠르게 되죠. 뒤에를 밀쳐내면 튕겨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코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드라이버는 낮고 길게 빼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봐온 잘못된 낮고 긴 동작은 테이크어웨이 때 너무 이제 길게 빼려고 한 나머지 손을 쭉 빼다가 손은 뒤쪽 그러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오히려 이제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만들어지는 것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어드레스를 하고 그냥 굳이 이거를 막 꼬아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런 골반까지 빠지면서 오른쪽 골반까지 빠지면서 스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뒤에 물건을 좀 밀쳐내듯이 손과 몸의 거리만 맞춰주고 나서 백스윙을 한다면 거리만 일정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파워를 내기에 좋다라는 거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짧게 잡고 여러분들도 왼손 하나만 해보세요. 잡고 우측으로 우향후 해주시고요. 우향후 해주시고 그 상태로 해서 왼쪽 손등을 살짝 아래쪽을 좀 눌러주면서 그립 끝을 살짝 눌러주면서 또는 밀어낸다 라는 느낌으로 눌러주면서 왼쪽 허벅지에 좀 가까이 그립 끝이 가면서 회전을 만들어주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측으로 우향후 그리고 그립 엔드 부분이 눌리면서 그립 끝을 이게 꺾는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립 끝이 좀 더 눌린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가깝게 백스윙입니다. 쳐보겠습니다. 빠르게 이 위치까지는 하체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거친 테이크어웨이가 갑니다.